사진 찍어볼까요? 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색다르게 찍고 싶다. 근데 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팬미팅도 그렇고 이제 좀 울컥하는 순간들을 울면 안 될 것 같은 뭔지 뭔가.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난 잘 참을 수 있게는 된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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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뭐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나 벌써 울 것 같아. 노래 잘한다. 요즘 뭐 영상이 있대요. 영상 있어요? 유비야? 뭐야? 2010년도에 JYP 공채 7기 오디션을 보고 JYP에 들어오게 됐어요. JYP 공채 6기로 캐스팅팀에서 봐주셔서 일본에서 캐스팅을 받고 캐스팅 제의를 받고 네, 캐스팅을 받고 거기서 캐스팅 돼서 오디션 제의를 한번 해주셔서 JYP 직원 언니가 대만까지 가서 저를 캐스팅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거? 든든한 거?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같이 겪을 건데 그 겪는 일을 그냥 아홉 명이서 다 같이 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팀 멤버들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끼리 되게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도 튼튼한?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은? 태둥지? 언니들이 저를 잘 챙겨줘서 저도 이 팀에서 팀 멤버들한테 힘이 줄 수 있는 멤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JYP를 대표해 바쁘고 잠도 못 자고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팬분들도 있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피곤할 때나 진짜 조금 힘들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팬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우리가 아프면 그게 너무 미안해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은 진짜 사람인지라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날도 있어요. 멤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힘드니까 많이 의지가 되죠, 멤버들한테는.
지효도 울고 있고. 지효도 울고 있고 크지. 잘 만들었다 영상. 그리고 마지막에 원스들의 목소리 약간 나도 좀 왔어. 좀 트와이스 기특해는 완전. 그리고 진짜 큰 소리로 얘기해 주니까 좀 찡했어요. 트와이스 이제 울리기 쉽지 않은데. 맞아, 콘서트에서도 잘 안 울거든요 저희가 다. 근데 오늘 진짜 원스들이 이렇게 감동을 주네요. 진짜 대단한 거야. 일단 거북이부터 진짜 완전 울컥. 맞아. 그리고 요즘 팬분들이 노래 부르는 게 약간 이슈 되는 걸 봤었는데 우리 원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일단 놀랐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 옛날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기특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진짜 치트키였어요. 원스랑 우리만의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그 기특해가 왜 좀 울컥하고 감동적인지? 그쵸? 기특해? 원스도 기특해. 원스도 기특해요. 기특해. 원스도 기특해. 괜찮아요 멤버들? 채영이 괜찮아요? 지효씨 이제 잘 안 울게 됐다고 아까 얘기하자마자 안 울게 된 게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못 운다 했는데. 아니 나는 그 우리 너무 어렸을 때 그 딱 데뷔 초 때 그게 나오니까 뭔가 연습생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 울기 싫어. 나 그만 울고 싶어. 연습생 때 울어. 울어 뭐 어때. 울어. 눈이 커서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울어 울어. 뭔가 그 연습생 때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진짜 너무 막 다 얼굴에 젖살도 포동포동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진짜 8년 동안 솔직히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바쁘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못 살았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그걸 절대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사르르 다 지나가는데 뭔가 항상 그 안에 멤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게 되게 고맙고 원스들도 함께 그런 모습들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냥 그게 좀 여러 장면이 좀 지나가서 울어버렸네요. 잘했어. 괜찮으세요 사나 씨? 잘했어요 잘했어요. 사나 씨 괜찮으세요? 뭔가... 네 저는 뭔가 항상 이렇게 저희가 데뷔했던 날마다 저희가 저희가 그 데뷔했던 날마다 잠시만요?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말하는 거. 나도 다시 할래. 잠시만요? 아니 우리가 데뷔했던 날마다 이제 저희도 그렇고 우리랑 같이 고생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수들이 우리랑 같이 축하해주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7주년을 어떻게 7주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그래 잘 해왔다 했는데 또 그때부터 1년 동안 우리가 잘 넘겼구나 잘 버티고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울었는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원수가 거기서 키트키 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키트키 이러니까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랬지. 괜찮아요. 그런 말 들으면 또 힘나요.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요? 단체 사진? 아, 못 찍었구나. 찍자. 하나야 너 진짜 귀엽다. 자 하나 둘 셋. 8주년 축하해. 축하해. 하나 둘 셋 축하해. 어디 가자고? 어디가? 어디 가자고? 아웃백?
격 뺄까? 어디 가자고? 집에 가자고? 아프면 결혼하자고요? 하는 거 아니야? 영원히 가자. 영원하자. 뭐 아, 결혼하자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아직 한 곡이 남았는데 맞다. 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하네. 지우야 넌 8년차 프로 가수야. 그렇구나. 하면서 자, 또 옛날 생각 날 것 같지 않아? 아니 안 날 거야. 하필 또 노래가 그러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곡이니까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함께 즐겨보도록 합시다. 아마 원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노래를 원스라면 모를 리가 없고요. 아마 춤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옛날 저희 곡들 응원법을 또 잘 기억하고 있던 원스들이었는데 진짜 진짜 마지막 곡이니까 진짜 진짜 내일 목이 쉬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무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너 밀리언 좋아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